누가 있을지 멤버별로 듣고 싶습니다. 저는 이제 팀에서 메인 댄서 포지션이기도 하고 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 제가 세븐틴 선배님들 중에 그 호시 선배님을 롤모델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. 네. 네, 그 파워풀한 댄스며 그 팀한테 끼치는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며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최고의 리더가 되시길 또 최고의 댄서가 되시길 바라겠고요. 감사합니다. 지금도 잘했지만 준영 씨는 롤모델이 누가 있을까요?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싸이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신데 이제 싸이 선배님께서 연예계 생활이 되게 오래되셨잖아요. 가수 생활도. 근데 이제 그 긴 시간을 변하지 않으시면서 에너지는 더 늘어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길게 오래 또 히트곡도 너무 많으시고 네. 길게 오랫동안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요 가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의미있네요. 롱런하는 준영씨와 페이블이 되기를 바라겠고요. 정씨의 롤모델은 누굴지 궁금합니다. 저는 아스트로 선배님 중에서 문빈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신데요. 아 문빈씨 네.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팀에서 섹시를 맡고 싶은 그런 다짐이 있어가지고 약간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네. 매력을 닮고 싶습니다. 충분합니다. 네. 충분 물론. 알겠습니다. 자 호준 씨의 롤모델 듣고 싶네요. 저는 에이티즈 선배님들 중에 최산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십니다. 오 이유는요? 이유는 일단 최산 선배님 하면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를 먼저 떠올리게 되시는데요. 그 무대에만 올라가는 그 특유의 우리가 흔히 눈을 뒤집는다고 하죠.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평소에 성격이 조금 덜렁대는 느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최선 선생님이 정말 완벽주의자세요. 네. 그런 모습도 함께 닮아가면서 완벽한 호준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. 아 덜렁대는 모습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호준 씨만이 갖고 있는 매력인데 완벽까지 갖추면 퍼펙트 더 매력적인 호준 씨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재윤 씨의 롤모델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. 제 롤모델은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중에 정국 선배님이 롤모델이에요. 이유는요? 왜냐하면 정국 선배님이 그 팀에서 막내 위치에 계시잖아요. 황금 막내. 네, 황금 네. 막내 타이틀. 저도 페이블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. 정국 선배님은 다 빠지는 게 없으셔서 저희가 그 황금 막내 타이틀 얻고 싶어서 롤모델로 선정했습니다.